광역시 디비전 리그 3라운드 경기입니다. 먼저 첫 번째 경기 울산 북구 위드 FC와 울산 남구 기우 FC의 맞대결입니다. 자, 울산 위드 FC의 선수들입니다. 김한 선수, 임건우, 최준형, 오현택, 이준희, 박장우, 최경식, 김현서, 김주경, 권태준, 성승현 선수가 명단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이에 맞서는 울산 기우 FC입니다. 김재원, 이경태, 이창훈, 김남정, 우태혁, 송지민, 양민호, 정재윤, 윤세훈, 김영석, 이지범 선수까지 11명이 출전을 하겠습니다. 2라운드 경기에서 대패를 하고 맞이하는 오늘 한 주만의 경기. 분위기 반전이 필요한 두 팀입니다. 아우, 자, 가운데 열립니다. 나왔어요. 자, 박스 앞에요. 자, 그대로 왼발! 들어갔어요. 들어갑니다. 자, 상당히 이른 시간 2분도 채 되기 전에 김주경 네. 선수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자, 첫 득점을 만들어내는 울산 북구 위드 FC. 자, 다시 한번 골 장면인데요. 자, 방향만 살짝 잘 바꿔놨어요. 네. 사실은 맞는 순간 임팩트가 썩 이제 만족스럽게 맞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아, 그러네요. 네, 조금 네. 이게 안쪽으로 접히면서 득점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자, 그러나 선취골을 먼저 울산 북구 위드 FC가 기록을 했습니다. 자, 경기의 극초반에 득점이 됐고요. 네. 위드 FC가 지금 상당히 와. 라인을 끌어올렸어요. 예. 그리고 끊어버립니다. 네. 공간적으로 연결해줬고요. 자, 박장우인데요. 박장우 잡았어요. 아, 잘 잡았어요. 안으로 더 가도 되죠? 자, 박장우 슛! 오, 네. 야, 골키퍼 김재훈이 막았습니다. 패스해 줄 줄 알았는데 바로 슈팅으로 연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각도가 좀 없긴 했는데 왼발에 자신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굉장히 낮게 깔아줬습니다. 잘 접었고요. 네. 여기서 그대로 먼쪽 포스트로요. 네. 자, 뒤로 흘러나오는 볼. 자, 일단은 한번 걷어내는 네. 김영석입니다. 축구가 골이 안 날려면 골이 아예 안 나는데 찬스예요. 자, 공격수가 많습니다. 공격수가 많습니다. 오른쪽으로 잘 연결해줬습니다. 속도를 그대로 붙이면서 박스 안쪽 접어놓고 아 네. 그러나 수비발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오른쪽 공간으로 잘 벌려줬습니다. 박장우. 자, 박장우 왼발. 오! 자, 박장우 선수가 정말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와, 이거는 정말 강력한 슛이 나왔고요. 자, 왼발에 정확하게 얹히면서 구석 상단. 자, 골키퍼 입장에서도 잡아내기 와. 어려운 볼이었습니다. 예. 와, 정말 원더골이 나왔는데요. 네, 이거는 뭐 멋진 골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아, 이거는 한 25m 정도 된다고 봐야 되겠고. 야, 볼이 지금 들어간 궤적이나 들어간 이 방향 어디 하나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정우 선수의 정말 멋진 득점이 나왔습니다. 슛까지 가져갔었던 장면을 만들었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전조였습니다. 와, 잘 돌았었어요. 왼쪽으로 공간쪽 다시 옵니다. 잡아낼 수 있고요. 자, 골문 향해 돌진. 자, 수비 앞에 있습니다만 왼발 슛! 아! 들어갔나요? 지금은 들어간 것 같아요. 들어갔네요. 들어갔어요. 들어갔습니다. 자, 뒤쪽 그물이 네. 자, 출렁이면서 통과가 되긴 했지만 일단 득점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 골이 나오는 위드FC가 득점 행진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태준 선수도 왼쪽 라인에서 돌파가 상당히 좋았는데 아, 전체적으로 보면 왼발을 잘 쓰는 선수들이 많네요. 그러네요. 자, 페인팅 이후에 완벽한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이 그물이 좀 찢어져 있어서요. 하필이면 글로 네. 들어갔어요. 그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주변에서의 동료 선수들의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네요. 자, 공간쪽 빠져나옵니다. 자, 그러나 수비에 강한 압박. 자, 20번인데요. 순간적으로 수비가 두 명 그리고 근처에 한 명이 더 있습니다. 네. 이쪽에서 뭔가 좀 풀어주는 줄기가 되는 패스들. 야, 한 방에 넘어갑니다. 썼네요. 김주경이 달려갑니다. 김주경. 자, 한 명 정도 이겨낼 수 있고요. 한 명 더 있고요. 옆에 그러나 본인 직접. 아유, 네. 골포스트를 맞고 나옵니다. 감각적으로 지금은 감아찼는데. 네. 정말 감각적이네요. 역회전 백스핀을 걸었는데 네. 옆에 박장우 선수가 있었는데 그렇죠. 일단 본인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아, 다시 열립니다. 자, 다시 빠졌어요. 박장우 그러나 부심에 깃발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업사이드. 간발의 차이였을 것 같은데요. 네. 계속 기분 나쁜 상태 계속 가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자, 이게 또 빠집니다. 그러네요. 다시 한번 공간 쪽 라인 확인. 아, 뒤에서 침투했어요. 자, 앞으로 나가는 김주경. 와, 지금 앞에 두 명의 선수는 약간 옵사이드 위치인 맞아요. 것 같았거든요. 조금 뒤쪽에서 김준경 선수가 볼을 탈취해서 이제 전진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놨고요. 네, 양민호 그리고 김영석.
김영석이 오른쪽 공간으로 벌려줍니다. 자, 일단 좋아요. 한번 터치를 했고요. 지켜내고 있습니다. 자, 골라인 네. 쪽 좁은 공간. 수비가 먼저 걷어낼 수밖에 없네요. 헤딩. 자, 다시 한번 이경태 쪽인데요. 이경태. 이경태가 꺾습니다. 네. 자, 네, 수비가 한 발 앞섰습니다. 자, 너무 정확한 플레이를 할 필요는 없어요. 예. 역습으로 갈 수 있어요. 아, 완전히 빠집니다. 자, 박장우가 졌고 김주경이 골문을 향해 갑니다. 김주경! 김주경! 아우, 걸리네요. 김재욱 골키퍼 잘 막았네요. 이거는 대단한 선방이 나왔습니다. 네. 완전히 제쳤다고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네. 마지막에 손이 쭉 나왔어요. 박스 안쪽까지 들어왔습니다. 자, 바로 가도 괜찮아요. 그대로 슛! 네. 아, 뜨고 말았던 정재윤 선수입니다. 거기 뚫리면 그냥 끝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패스 미스가 나왔어요. 다시 오른쪽 들어갑니다. 자, 공격 숫자가 순간적으로 많아지는 위드 FC. 자, 리턴. 자, 바로 오나요? 자, 그나마 왼쪽으로 그대로 슛! 네. 뜨고 말았습니다. 자, 이런 슛들이 말씀드린 대로 기우 FC 쪽에서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김주경 선수도 조금 전에 앞프론트 백스핀 먹인 슛을 좀 노려보지 네. 않았나. 네. 근데 네. 더 멋진 골이 나오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 왼쪽 공간으로 또 자, 이건 바로 생깁니다. 전진이 되죠. 바로 전진. 그리고 속도가 붙습니다. 골키퍼와 1대1 상황. 아, 들어왔어요. 멀티골을 만들어내는 권태준입니다. 자, 30분이 채 되기 전에 네 골째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권태준 네. 선수가 4대0을 만듭니다. 치고 가면서 완전히 속도로 이겨버렸습니다. 자, 이건 뭐 권태준 선수가 근데 이전 상황에서 왼발도 잘 썼는데 양발을 다 잘 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른쪽에서 코너킥 위드 FC입니다. 이렇게 되면 뭐 상당히 여유 있게 지금 공격을 하는 상황이고 네. 길게 헤딩! 아, 이게 안 들어가네요. 야, 완벽한 타이밍이었는데요. 골문 밖으로 나가고 말았습니다. 아우, 지금 뭐 정확하게 떠서 네. 너무 아쉬워합니다. 아, 이거는 정말 너무 좋은 타이밍에 맞췄는데요. 네. 미식축구 하는 것처럼 네. 자, 자, 이번에 넘어왔어요. 박스 안쪽까지 끌고 들어갑니다만 네. 자, 코너킥 선언이 됐습니다. 살짝 접촉은 있었지만 마지막에 이제 수비가 발을 넣으면서 이런 상황에 대처할 이제 일원들이 조금 멀리 있다는 거죠. 그렇죠. 붙여줍니다. 아, 이런 거예요. 야, 골키퍼 통과했는데요. 자, 바로 가야죠. 슛! 영호 막았어요. 다시 한번 슛. 그러나 수비가 걷어냈습니다. 자, 약간의 불안함은 있죠. 네, 김현석 골키퍼가 이번에 선방 하나 불안한 거 하나씩 보여줍니다. 네. 뒤쪽에 두는 것도 참 아깝죠. 팀 그렇죠. 입장에서는. 네. 헤딩! 위력이 조금 약했습니다. 김현석 골키퍼에게 안깁니다. 참 기본적인 운동력이 좋다는. 자, 다시 공격 이어갈 수 있는 기회 FC. 다시 왼쪽. 자, 전진을 해서 전진을 해야죠. 낮은 크로스. 오! 오우. 지금 자책골이 될 뻔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자, 바로 가야죠. 송지민 왼쪽으로. 아, 옵사이드예요. 아, 부심의 기가 네. 올라와 있네요. 이건 아쉽네요. 지금 최종 수비라인하고 같이 올라왔어야 되는데요. 네. 자, 곧바로 시작을 해보는 위드 FC. 아유, 잘 봤네요. 잘 봤어요. 잘 봤어요. 온사이드. 아, 저 자, 그리고 살아있어요. 오른쪽에 선수들이 있는데요. 패스가 짧았네요. 혼신의 네. 힘을 다해서 태클로 끊어낸 우태혁입니다. 아, 기본적으로 위드 FC 선수들이 스피드가 빨라요. 네. 그래서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극단적으로 수비를 끌어올리는 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윤세호 선수가 볼 터치를 좀 많이 해줘야 여기서 아, 자, 빠져나옵니다. 바로 빠져나갑니다. 골문을 향해 갈 수 있어요. 가야죠. 바로 20호, 가야죠. 20호 오른쪽으로 슛! 자, 골! 들어갔습니다. 만회 골이 나옵니다. 자, KFC의 만회 골. 한 골을 만회하면서 이제 전반전을 마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아, 이건 뭐 완벽하죠. 20호. 네, 그리고 정재윤 선수가 마무리합니다. 네, 정재윤 선수도 이렇게 되면 지난 경기에 이어서 윤세훈 선수가 그 역할을 해줬었는데 역시 좀 날카로운 패스를 이번에도 보여줬습니다. 자, 전반전 추가 시간 1분 아우, 빨라요. 자, 빨라요. 김주경입니다. 김주경! 와, 개인기 엄청납니다. 자, 그러나 왼쪽으로 흘러갔고요. 공격 계속 이어가는 위대 FC. 여기서 어떻게 풀어갈지요. 공간 쪽으로 떨궈졌어요. 이창훈. 자, 자, 바로 이어졌습니다. 박스 안쪽인데요. 박스 안쪽. 오, 통과됩니다. 자, 기회죠. 아, 읽혔어요. 읽혔어요. 잡아놓는 순간 수비가
발 앞서서 김남정 태클. 나 볼 소유. 아, 빠르게 갑니다. 아, 넘어왔어요. 바로 앞으로 넘어갑니다. 김주경. 자, 이거 1대1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김주경 접었고요. 공식대로 갑니다. 그러나 막아내는 김재욱 골키퍼. 오늘 김주경 선수가 몇 개 건져냈습니다. 자, 그것도 지금 김주경 선수의 쪽 포스트. 네. 아, 이거 발끝으로. 아, 그러네요. 높게 올라갑니다. 헤딩! 와, 오늘 위드FC의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헤딩, 헤더는 정말 잘 나오고 있어요. 어쨌든 이지범 아쉽게 네. 돌아서지 못. 아, 저 공격 숫자가 이제는 좀 갖춰졌습니다. 그렇죠. 공격 숫자 넘어왔고요. 바로 이지범에게 다시 이어받은 정재윤. 이지범 접었어요. 접어넣고 네. 슛! 수비 맞고 골라인 벗어났습니다. 자, 넓은 공간으로 네. 빠져나옵니다. 자, 경기 속도를 그래도 늦출 수 없는 기회 FC인데요. 박스 아, 잘 잡았어요. 골키퍼를 봤어요. 골키퍼가 쳐냅니다. 네. 아, 6월이군요. 죄송합니다. 6월에 한 번 더 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예. 6월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자, 빠졌습니다. 자, 이건 난도 기회네요. 김주경! 들어갔습니다. 네. 이번엔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 멀티골을 만들어냅니다. 네, 김주경. 이후에 네. 교체 카드들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 일단은 두 명이 네. 먼저 투입이 됐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은 위드FC가 큰 점수차로 앞서고 있습니다. 네. 자, 바로 가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그대로 슛! 이 정도는 처리할 수 있습니다. 위드FC 입장에서는 뭐 위기를 자초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자, 이거 통과됩니다. 자, 통과되면서 집어다닙니다. 엄청난 주력! 태클! 와, 이번에는 지금은 네. 네. 반칙 없이 잘 끊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99번 김현서 선수인데요. 아, 이게 볼을 네. 건드린 다음에 기회FC는 확실하게 뭔가 매듭을 지어야 돼요. 골을 못 넣더라도. 그렇죠. 공격 넘어가서 자, 잘 봤습니다. 아, 잘 봤어요. 이게 이제 바로 가야 돼요. 바로 가야죠. 자, 잡아놓고 뒤쪽 슛. 수비 맞고 굴절. 네, 골키퍼에게 갑니다. 이게 너무 잘 만들려고 하면 안 돼요. 네. 자, 잘 끊었습니다. 자, 잘 끊었고. 자, 선택을 빨리 해줘야 돼요. 돌아섰어요. 정재윤. 자, 같이 경합 과정 넘어집니다. 자. 계속 아, 경기는 네. 인플레이 되고 있으니까 집중을 해야죠. 집중해야 됩니다. 왼발! 옆으로 빗나가고 말았어요. 네, 휘슬을 불기 전까지는 네,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여기서 자, 이거는 이제 휘슬 불지 않았거든요. 네. 자, 이건 걷어내다가 맞은 건데 일부러 찬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네. 조금 더 정재훈 선수가 좀 날카로워진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렇죠. 뭐 그 부분도 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아, 이거 패스 좋습니다. 골키퍼가 나옵니다. 김재형 골키퍼 새 걷어 냈습니다. 해야 되니까요. 코스만 잘 선택해도 그렇죠. 될 것 같아요. 낮게 네. 가봅니다만 골문 밖으로 볼이 나가고 말았습니다. 자, 짧은 패스도 정확하네요. 그러나 이번 패스는 기회 FC가 뜨겁습니다. 자, 올라갑니다. 네, 올라가야죠. 자, 숫자가 더 많아요. 공격이 더 많습니다. 오른쪽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가운데로 다시 연결. 아, 이게 걸렸고 네, 연결되나요? 슛! 네. 막아내는 성승현. 후반전 장갑을 끼고 있는 성승현 그걸 막았습니다. 예, 이게 사실 굴절이 되면서 왔기 때문에 오우 다리 사이에요. 네, 일단 발은 잘 씁니다. 네, 발은 잘 써요. 네, 그러니까 위기를 자초하면 안 돼요. 야, 더군다나 상대가 위드FC잖아요. 네. 바로 가야죠. 자, 골도 만들어보나요? 그러나 옆구멍을 자, 지인분들이 좀 이걸 네 태그해서 올려주시면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 상당히 뿌듯해할 겁니다. 자, 바로 야, 가야죠. 들어왔어요. 자, 마지막 순간까지 한 골을 만들어냅니다. 자, 7골째 오늘 도합 7골을 만들어냅니다. 결국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7골을 만들어내는 양팀. 네, 경기 막판 이것도 자, 이지범 수비가 숫자는 많이 있었는데 뭔가 좀 제대로 자리를 잡기 전에 빠르게 패스를 하면서 밀고 들어왔고요. 네, 자, 골키퍼가 더 긴장하고 있어요. 자, 바로 아, 세턴! 네. 자, 뚫어봅니다! 자, 수비! 야, 이걸 막네요! 안 들어가요! 혼자 상황! 자, 걷어내야 되는데 자. 이제 걷어냅니다. 그 누구도 걷어내지 못했던 네. 상황이었습니다. 글쎄요. 덜 남기겠다라는 의지가 보여집니다. 자, 이제 거의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네, 위드FC 끊어냈고요. 오. 자, 이대로 이렇게. 심판이 경기를 끝납니다.
자, 이렇게 위드 FC와 기우 FC의 맞대결은 5대 2 많은 골이 나오면서 위드 FC가 승리를 하면서 시즌 첫 승을 만들었습니다. 네. 나란히 2패씩을 안고 있는 팀들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 승리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반에 사실상 이제 승부가 갈렸다고 봐야 되겠고요. 네. 4골을 만들면서 4대 0 크게 앞서 나간 끝에 북구 위드 FC가 올 시즌 첫 승을 거두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